네, 안녕하세요. 내가 섹시해지는 시간 진행을 맡은 키움증권의 막내 캐스터 최가혜입니다. 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누가 오셨는지 먼저 출석 체크 해볼 텐데요. 누가 오셨는지 댓글창에 인사 한번 남겨주세요. 네, 오늘도 TSP님 그리고 짤랑 존자님 오셨고요. 오늘은 임시필명님도 오셨고요. 거북이형제님 아직 안 보이시네요. 여러분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되면은 많은 분들이 또 졸린다, 조금 잠이 온다, 집중하게 재밌는 퀴즈 좀 내달라 이런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재밌는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것만 알면 아재 탈피, 아주 재밌는 최신 신조어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여러분 오늘 신조어 준비했으니까요. 얼른 오셔서 잠 깨고 재밌는 신조어들 배워 가시면 좋겠네요. 네, 무조건님 안녕하세요. 이그런터님 안녕하세요. 나르샤팔팔님 하이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네요. 네, 무조건님 딩동 하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임시필명님, 요 이뻐요. 빨간색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빨간색님 안녕하세요. 네, 무조건님이 딩동딩동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철상까지님도 오셨네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것만 알면 나도 아재에서 탈피할 수 있다, 아주 재밌는 최신 신조어를 준비해 봤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신조어입니다. 첫 번째 신조어는 바로 남아공인데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곳에 계시다면 아재가 아닐 겁니다. 네, 달빛조각사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저도 새내기입니다. 반가워요 하셨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빛님. 네, 바로 남아공은요, 남아서 공부나 해 라는 10대들의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거는 사실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남아공, 남아서 공부나 해 라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네, 달빛조각사님 남자 아저씨 공유라고 하셨는데요. 상상력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남자 아저씨 공유, 공유가 아저씨인가요? 아, 잘생기면 아저씨가 아니죠. 어쨌든 남아공은 남아서 공부나 해 줄임말로 요즘 10대들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네, 짤랑존자님 신조어, 짤랑존자님 남아공, TSP님 아 너무 웃긴 배터짐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재밌죠. 네, 남아공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닭공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 닭을 치고 공부나 하라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도 굉장히 10대 사이에서 인기 많은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나일리즈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나일리즈는 뭘까요, 여러분? 네, 드럼님 안녕하세요. 공부는 끝이 없죠. 오늘 장 끝나고 공개 방송 있는데 달빛조각사님 정말 어려운 문제군요 하셨는데요. 나일리즈는요, 여러분 마일리지 쌓인다, 나 마일리지 쓸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가 많은 것을 뭔가 마일리지처럼 무기를 삼아서 좀 혜택을 많이 보려고 하는 그런 나이 깡패 사람들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리즈는 나이가 많은 것을 앞세워서 무조건 우대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심보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셨나요? 네, 마일리지, 나일리지라고 해요. 네, 그래서 20대도 잘 모르는 10대 은어라고 하니까요. 뭐 남아공이나 나일리지 같은 용어 기억해 주셨다가 한번 10대 조카분이나 아들, 딸분 있으면은 써보세요. 굉장히 신세대 아빠, 신세대 삼촌이라고 오 엄지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아마 이 용어는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팩폭입니다. 팩트폭행이라고 하죠. 최근에 싸이 앨범 중에서도 이 팩트폭행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마일리지. 네, 나비 일본 리본 지진이라고. 네, 굉장히 상상력이 뛰어나신데요. 네, 사행시인가요? 네, 마리나님 안녕하세요. 네, 처음 참석해 주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렵네. 그게 뭐지? 아, 맞췄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네. 팩트폭행은 들어봤어요. 그쵸? 팩트폭행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 노래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도 가끔 댓글로 이렇게 팩폭 해주시잖아요. 뭐 어제는 제 의상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단속도 가끔 의상 단속도 하시고 어울리는 옷도 평가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팩트를 폭행하는 그런 댓글들도 다 저에게는 굉장한 팩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팩폭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바로 시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강. 여러분 뭘까요? 네, 짤랑 조자님이 아 라고 하셨고요. 갈빛님이
네, 쪽박 한 점은 다행이지 싫어요. 존자님이 냉.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계신데요. 여러분, 시강은 뭘까요? 바로 시선 강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강은요, 파생어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시강 커플, 시강 주위, 시강 남, 시강 여처럼 다양한 파생 신조어들도 따라오는데요. 앞으로 저 나오면요, 오 가연이 오늘 시강 주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시선 강탈의 약자 바로 시강입니다. 오! 센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존자님, 가혜씨가 시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강녀 최가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요, 바로 댕댕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댕댕이 여러분 뭘까요? 댕댕이라고 하는데요. 네, 달빛조각사님 또 틀렸네. 달빛조각사님이 시간의 강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시선 강탈이었습니다. 댕댕이는 뭘까요? 시강 웨이브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시강 웨이브 제가 언젠가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시강 웨이브. 네, 댕기머리 이뻐요. 아, 댕기 이쁘다고 이게 댕댕이라고 하셨는데요. 댕댕이는 동물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기도 한데요. 댕댕이는 바로 멍멍입니다. 네, 강아지를 뜻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댕댕이 검색하시면요, 뭐 댕댕이 먹방, 댕댕이 애교, 우리 집 댕댕이 이런 강아지 관련한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혹시 SNS 하시나요, 여러분은? SNS 하시면은 아마 아실 텐데요. 네, 댕댕이 해시태그가 거의 11만 개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검색을 해보고 들어왔는데 그만큼 굉장히 최근에 핫한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댕댕이를 아신다면 정말 요즘 사람이라는 말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갈비님 이제 점심 드시러 가시나요? 점심 드시러 가시나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인간 ATN님, 체갈 캐스터 댕댕이 너무 귀여워요. 그쵸? 엄청 귀엽죠? 강아지랑 뭐 멍멍이나 댕댕이나 발음이 비슷해서 멍멍이를 댕댕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네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신조어 중에 하나라고. 네, 일단 인스타그램을 장악했으면 정말 신조어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신조어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번 신조어는 와우네인데요. 여러분, 와우네가 뭘까요? 네, 역시 오늘은 약간 이 연령대가 조금 낮은 그런 분들이 잘 맞추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의 댓글이 굉장히 빨리빨리 올라오지 않는데요. 여러분 막 던지세요. 그냥 저처럼 막 던지시면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골라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의장님 안녕하세요. 많이 덥죠? 드럼님이 와우 감탄사 아닐까 하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감탄사가 맞더라고요. 와우네가 감탄사의 일종인데요. 그냥 우리가 놀랄 때 와우 이러잖아요. 그거를 약간 귀엽게 표현한 그런 감탄사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네이버 검색하시면요, 신조어 사전에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달빛님이 와우네 전통시장 이름 아닌가요? 아, 전통시장 중에 와우네라는 전통시장이 있어요? 어디 있나요? 서울에 있나요? 네, 인간 ATN님이 키윽키윽이라고 재밌죠? 진짜 이게 알다 보면은 뭔가 끝이 없는 신조어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실수로 미수몰빵님이 던지면 받아주시나요? 그럼요, 제가 다 받아드립니다. 저는 인간 스펀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던지는 만큼 제가 다 받아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막 던져주세요. 네, 내 마음을 던지겠습니다 했는데요. 아, 실수님 마음 제가 다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게 신조어 공부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은 다행히 마치기 전에 뭔가 제가 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부터 뭐 귀요미송 영상 준비해달라고 PD님께 직접적으로 막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넷섹시 이후에 정말 스페셜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바로 특급 뭘까요, 여러분? 특급? 오, 준비라고 하셨고요. 오,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가 된다고 한번 봅시다 라고 하셨는데요. 귀여운 짓, 오, 기대 하셨는데요. 이제 반응이 슬슬 올라오네요. 여러분 댓글창 한번 마비 갑시다. 오늘
내 섹시 끝나고요. 정말 스페셜한 저의 애교 영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채팅창 나가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고 끝까지 저 영상까지 재밌게 즐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올 테니까요. 내일 다시 뵙고요. 영상도 즐감하세요. 그럼 안녕.